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주기를 바란다니까. 일단 특수분장 하는데 기본 4시간이 걸리고요. 네, 그래서 전체 다 머리랑 이래서 두피를 다 뒤집어 써서 다시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검팀이 훌륭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울의 봄에 전두광이란 인물은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탐욕이라는 게 뭔지를 그 끝을 보여주자라고 저는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관객들이 와 탐욕이라는 단어가 저 인물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욕구는 다 그게 뭐 어떤 뭐 저는 탐욕스럽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 몸의 기운의 탐욕이라는 게 보여지는 게 전두광의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그게 뭐 관객들이 봤을 때는 악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악인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인물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게 제일 중점적으로 뒀던 것 같아요. 만약에 모사였다면 제가 이 작품을 할 이유도 없었었고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고 서울의 봄이라는 물론 그 현대사를 건드렸지만 그거를 새롭게 감독님께서 재구성해서 표현하신 거니까 그 안에 전두광이라는 인물을 관객들한테 보여줬을 때 어떻게 내가 내 상상력으로 내가 만든 나만의 전두광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까의 그 책임감이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잘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었고 그래서 배우로서 더 하고 싶었었고 그 깊이감을 못해냈을 때는 스스로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더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거죠. 다들 이제 군인들이 나오니까 옷도 비슷하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그 감독님께서 아주 그 설명을 좀 잘,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 공부를 안 하고 진짜 모르고 보셔도 충분히 즐기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려웠던 점은 뭐 아시다시피 뭐 분장하는 시간이 길어서 그게 좀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탐욕의 끝을 어떻게 보여줄까. 권력욕, 그러니까 말은 쉽죠. 탐욕, 권력욕, 그걸 연기로 표현해보세요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 욕이라는 그 말은 쉬운데 글로 쓰기는 편한데 그걸 어떤 식으로 그 모든 내 세포 안에 이걸 담궈낼까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79년 12월 12일 날 저녁 7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이루어진 그 9시간을 그 관객분들과 같이 그 날의 그 시간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그 9시간 동안 같이 그 안에 그 롤러코스터 타면서 그 안에 전두광이라는 인물을 만나고 이태신이라는 인물을 만나고 수많은 그 인간 군상들을 만나면서 끝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끝이 어떻게 현대사는 나와 있으니까 끝이 어떻게 되더라는 알고 있지만 그 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아마 관객들은 충분히 재밌게 느껴질 것 같고 그 다른 그 영화들과는 또 다른 어떤 예. 사실 서울의 봄 처음에 이제 김성수 감독님이 제안을 하시는데 제가 헌트 촬영을 이제 막 끝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했어요. 뭐 물론 이제 헌트는 약간 가상의 뭐 스토리가 더 좀 판타지적으로 쓰여진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도 이제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래서 헌트 막 끝냈는데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대립하는 인물로 관객들이 보면은 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냐? 감독님이 뭐 다른 영화고 다른 캐릭터고 다른 거를 그릴 수 그리기 위한 작품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혼자만의 우려로 그냥 참여를 하게 됐죠. 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도 이렇게 뭐 그 시대를 다룬 어떤 뭐 제5공화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마치 불과 불의 막 대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이제 불과 물의 대결로 좀 그리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근데 황정민 배우가 분장을 하고 딱 나온 분장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물이 되기는커녕 내가 나무가 돼서 그냥 장작으로 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진짜로 오페라 배우가 페르소나를 딱 쓰고 있을 때 어떤 그 자기 본 모습을 감추고 이렇게 연기하는 때 그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태신처럼 이렇게 막연한 캐릭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벌판을 혼자 내던져진 기분이어가지고 매신 이렇게 물론 이제 김성수 감독님이 다루는 영화에서 다루는 캐릭터들이 인간 본성에 대한 심리에 대한 어떤 관찰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려는 어떤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태 시인을 찾아가는데 이렇게 막연하고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오늘 영화를 보는데 어떤 이태 시인이 완성됐는지 저도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관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모든 이 상황에 놓인 모든 인간들이 이 상황 그리고 어떤 이는 이 욕망이라는 것을 쫓기 위해서 어떤 고민과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욕망을 쫓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립하는지 그 선택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어쨌든 그 지켜야 되는 어떤 본분의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을 입었을 때 그리고 이제 사심과 공심의 충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간 심리에 대한 어떤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어둠 속에서 이제 뭐 직선 거리로는 한 200m도 안 되죠. 근데 이제 보는데 깜깜해서 잘 안 보이고 불빛만 보이는데 아무튼 총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무섭기도 하면서도 이제 그 겨울밤이었는데 아 왜 누가 누구를 향해서 저 방아쇠를 당기는 건지 라고 하는 그런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그 군부가 이렇게 쉽게 무너졌나? 그것도 하룻밤 만에? 와 이게 너무 좀 약간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대담한 그 작전을 하고 또 이제 그런 그런 세력들의 담대함과 무서움도 컸지만 이제 너무 대응하는 방식도 좀 너무 허술하게 무너진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의 이제 20대는 뭐 80년대죠. 그때는 그 어떤 그 패배감 그리고 그 견딜 수 없는 그 최루탄 연기에 이제 제 젊은 날이 다 흘러갔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세대가 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때 아 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 80년대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했어요. 아, 그 부담이 굉장히 컸죠. 굉장히 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가 이제 19살에 그 추운 날 그 옥상에 그 웅크린 자세로 그 밤하늘에 이제 울려 퍼지던 그 되게 총성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각인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90년대가 돼서 그 재판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그 이제 중재를 받게 됐죠. 판결이 내란죄랑 이제 반란죄로 됐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때 또 이제 성공한 구태타는 이제 처벌받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자기들의 그 내밀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많이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나는 제가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그 한국 현대사의 그런 운명의 전환점이 됐나 이런 거가 늘 궁금해서 아 그거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제 부담감을 더 압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역사 기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아침에 새벽에 사인한 게 그 5시 10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5시 10분으로 해서 역순으로 하면 이제 10시간, 11시간이 맞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이제 제 이야기 속에, 제 이야기 속의 시간과 또 영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시간을 이제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 참모총장을 나치하면서 총성을 울린 그 7시부터 이제 완전히 진압권을 제압한,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했던 그 시간까지를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그 7시부터 4시까지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는 그냥 9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 제목을 갖고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세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서울의 밤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80년 2월부터 이제 대학가에서 막 그 이제 수강신청 할 때부터 데모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희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알다시피 5월 민주화 이제 운동까지를 이제 일컫는 말인데, 하지만 그 결국 그 모든 일이 벌어진 거는 그 악당들이 출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 12월 12일 날 그 밤, 그 9시간 동안에 그 악당들이 우리 현대사에 탄생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좋은 의미로 탄신일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도 그 이전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좀 엘리트 군인이고, 또 뭐 개인적으로는 다 좋은 면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그날 그들이 모여서 어떤 그런 각자의 사리세욕과 이제 정치적인 욕망을 드러냈고, 그 사람들이 뭉치면서 그게 거대한 탐욕의 덩어리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탐욕의 덩어리에 사람들도 다 압도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처음에는 사실은 그런 그 뭐 신념을 지필 필요도 없이 진압군이 그 사람들을 쉽게 그 제압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때 잘 막았으면 또 우리 현대사는 다른,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처음에는 다 진압군 편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몇몇 남은 그 훌륭한 군인들만 끝까지 맞서 싸웠고, 그런 점이 좀 저한테는 되게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이야기로 극화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